우리 시장, 양 시장이 다소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지금 삼성전자의 매도세 그리고 하락세로 인해서 좀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2차전지의 강세로 그래도 시장에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불확실성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은 기지개를 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간 지금 미국 대선 토론 같은 경우에는 정리가 됐고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CPI 지표, PPI 지표, 그리고 과연 연준이 추석 사이에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서 우리 증시의 방향성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증시. 그래도 오늘 오전에는 조금 재미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었죠. 미국 대선 후보의 첫 TV 토론이 진행이 됐는데 토론이 끝난 이후에 외신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었고 강력했고 트럼프 후보가 다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그러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트럼프 후보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발언하면서 좀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회자에게 팩트체크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우세했던 것 같다라면서 현재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조금 더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그널 먼저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9월 시장 참 힘들다라는 소식을 9월이 들어오기 전부터 많이들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9월은 도대체 얼마만큼 힘든 달일까요? MSCI 지수 9월 평균 수익률을 세계 전반적인 평균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이후의 평균 수익률은 1.6%가량 하락하면서 1년 중에 가장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2000년 이후의 9월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유가증권 시장이 0.9%가량 하락하면서 전 세계 지수 대비는 그래도 버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신흥국 지수의 체력이 많이 약해진 영향인데요. MSCI 이머징 지수를 보게 됐을 때 6%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우리 증시 세계 시장에서도 버텨줬던 모습이었는데 6.28%가량 하락하면서 신흥국 지수 내에서도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상승 확률을 보게 된다면 그래 우리 시장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게 정말 수치상으로도 맞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상승 확률 2000년 이후에는 58%, 절반 이상의 상승 확률을 갖고 갔었는데 2021년 코로나19 이후에는 0%의 상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8월 5일 블랙 먼데이라 불리는 시장이 가장 크게 흔들렸던 날이었죠.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 지수가 38.57을 기록했습니다.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빅스 지수의 숫자가 높아질수록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9월 들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19가 넘어선 것으로 포착이 되면서 연초인 13.2 대비에 40%가량의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빅스 지수가 월간 20%가량 상승하게 된다면 그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우리 시장은 크게 흔들렸었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7%가량의 주가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지금 변동성, 당연히 공포지수와 불확실성 속에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 유동성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우리 시장보다 매력적인 먹거리가 더 많기 때문이겠죠. 시장과 함께 흔들리는 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다음 장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 400조를 이탈을 했고요. 오늘도 역시나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경신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HBM 그리고 AI 시장 확장 속에서 10만 전자 다시 갈 수 있다, 반도체의 겨울이 끝난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장밋빛 모멘텀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달 들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은 무려 30%가량의 목표 주가를 내려잡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KB증권, 메리츠증권 할 거 없이 증권가에서 줄 하향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공통적으로 달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메모리의 재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메모리의 평균 가격 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점적인 이유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임원진들이 자사주 매입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제는 노태무 삼성전자 MX 부분 사장이 5천 주가량을 매수했고요. 한종희 디바이스 경험 부부장 같은 경우에도 이달 초에 한 만 주가량을 매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전자가 오늘도 하락하면서 노태문 사장과 한종희 부문장 역시나 평균 단가를 보게 됐을 때 현재 구간에는 손실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과연 삼성전자 사실 이렇게 임원들이 자사주를 매입을 할 때는 진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이 되기 마련인데요. 이런 대규모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속절없이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만 5천 원 선도 무너지는 모습이 장중에 포착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거품론 등이 시장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은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과연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피크아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까요? 두 가지 시각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성장 산업의 피크아웃 공포가 엔비디아의 주가에 발목을 잡고 있고 이게 바로 시장의 하락으로 이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괜찮았죠. 그런데 성장주 2차 전지도 그랬고요. 전통적인 성장주들의 추세를 보게 됐을 때 성장률이 40%를 꺾이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좀 하락 추세에 돌아선다고 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2분기 성장률 자체가 좀 추세가 꺾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는 것 또한 발목을 잡는 요인이겠죠. 모건스탠리가 4분기 브렌트유를 지난달에 85달러에서 80달러로 하향 조정했고요. 이번 달 같은 경우에도 75달러로 또 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의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공급 과잉이 유가를 하락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한 건데 그러한 지표들이 최근 꾸준하게 나오면서 시장 역시나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변동성이 너무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투자가 중요하다라고 코멘트를 달고 있습니다. 그걸 좀 자세히 확인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와 같은 성장주 그 가운데서도 낙폭 과대 가 확인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도 포트폴리오를 담아야 되고요. 이러한 변동성 장세, 경기 방어주인 배당주나 통신주를 향해서도 좀 포트폴리오를 확산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변동성 장세 중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해리스와 그리고 트럼프의 수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 수혜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불확실성이 생존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투자를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들 오늘도 저희와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 토론과 관련된 이야기 심리영 앵커가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전 세계인의 관심이 집중됐던 이벤트,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11월 대선을 앞두고 물가, 경제 정책에 대해서 공방을 펼쳐나갔는데요. 미국 유권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펼쳐졌습니다. 먼저 트럼프 후보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재임 기간에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실업률이 있었다면서 우리는 트럼프가 망쳐놓은 것을 정리한 것뿐이다 라고 공격했는데요.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라떼는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라면서 민주당이 물가를 치솟게 하고 그들이 경제를 파괴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자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의 관세를 또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감세 정책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위한 감세라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또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또 줄을 이었고 한편으로는 또 낙태 관련법에 대한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낙태 금지병을 서명하지 않겠다면서 각 주의 결정에 맡겨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낙태 금지법을 지지하는 입장이고요. 해리스의 경우에는 정부가 여성의 신체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없다면서 여성의 낙태권 보호에 대해서 지지하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다른 듯 같은 공약을 펼치고 있는 두 후보인데 외신에서는 이렇게 토론이 종료된 이후에 조금 더 해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리스가 생각보다 공격적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건데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 정책에 대해서 지적하는 발언을 할 때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를 좀 하면서 사회자로부터 팩트체크에 대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해리스 부통령이 빌 클린턴 이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여줬던 성과 중에 최고의 성과를 보여줬다라는 극찬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는 해리스 트레이딩 관련주로 조금 더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가 수혜주들 어떤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해 봐야 할지 다음 장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양당의 공약에 교집합이 있는 업종들이 집중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보이죠. 두 후보가 좀 같은 듯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두 후보의 기조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바이 아메리카, 미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서 방산 업종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서 국방을 확대할 것이다라는 기조를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의 방위비 예산 증가를 요구하는 등 조금 더 공격적인 입장이지만 해리스 측도 만만치 않습니다. 군 현대화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겠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방산업계 실적 성장에는 고무적일 것으로 보이고요. 대표적인 관련주 코츠 테크놀로지와 S&T 다이내믹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이오 쪽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죠. 특히나 CMO, CDMO 관련주 양당 모두 약간이나 정책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 관련주에는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이 약값이 의약품값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약값을 인하하는 것이 좀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약가 인하를 위해서 바이오 기업들이 좀 경쟁적으로 자율적으로 약가 인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바이오 기업들에겐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입니다. 제네릭과 바이오 시밀러 사용 촉진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에는 의약품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두는 약가 협상 및 인하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업들에게 가장 큰 반사이익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생물보안법의 경우에는 정권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이 중국 견제 스탠스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런 생물보안법이 최근에 하원의회를 통과했고 곧 상원의회의 투표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의료 AI의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약가 인해 정책이 궁극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의료 AI 솔루션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AI에 대한 과도한 규제 시행을 우려하면서 엄격한 규제가 AI의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도 동일한 입장입니다. AI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야 하고 AI 기술이 앞으로 교육과 의료,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AI 의료 분야에는 힘을 더 실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셀바스 AI, 딥노이드, 시어스 테크놀로지 등 꼽히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모두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AI 신약 개발 시장 규모 성장은 앞으로 2028년까지 40% 넘는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수혜 업종 살펴보시죠. 인프라 업종입니다. 미국에서 노후화된 인프라, 그린 인프라, 주택 공급량 확대 및 부동산 활성화 정책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란 기대감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의 경우에 뉴시티 10곳 건설을 추진하고 있죠. 또 기업들의 설비 투자에 이자 비용 100% 세액 공제를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해리스의 경우에도 4년 내 300만 이상의 신규 주택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프라 재건과 현대화 제조 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 진성 TEC가 가장 강력한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성 TEC가 건설 중장비 제조업체인 캐터필러의 주요 고객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공장도 보유하고 있고 미국의
강력한 건설 중장비 업체를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고요. 진성 TEC의 경우에 매출액 대비 캐터필러의 매출 비중이 지난 2023년 기준으로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강력한 수혜주로 꼽히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저희 파이널 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